꿀농원입니다. 아, 오늘은 그 맷돌 호박 수확합니다. 아, 요즘이 그 맷돌 호박 수확 시기 같아요. 아, 5월 20일 정도 심었는데요. 아, 열려서 한 60일, 70일 정도 한 제법되는 그 추석 전에 수확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맷돌 호박은 상당히 예뻐요. 자, 맷돌 호박 수확하겠습니다. 아, 무게도 무지가 무겁고요. 이 하얀 분이, 전체적으로 하얀 분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 적기에 수확해야, 아, 맷돌 호박이 그, 뭐야, 그 영양분을 다 이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장도 잘 되고, 아, 너무 일찍 따면 좀 가볍지게, 예, 오래 저장도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딱 꽉 차서 저장도 잘 되고, 아, 또 맛도 좋고, 여기는 그 친환경 호박밭입니다. 호박이 상당히 좋고요. 그 저희는 봄부터 그 호박 심는, 호박 농사가 재밌어요. 아, 수확하는 것도 재밌고요. 오늘 이게 수확하기 해보겠습니다. 꼭지 따는 방법은요, 이게 팥짝, 예, 팥짝 이렇게 하면 싸놓기도 좋고, 예, 좋아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맷돌 호박. 오, 우와, 이거 좋고. 와, 미약과에다 한미약과 가져왔는데요. 와, 호박 엄청나게 커요. 이놈은 좀 작은데요. 아, 이 밑에 거. 야, 조선 호박인데요. 이거 들수 못 들을 정도로 큰 놈이 있어요. 우와, 진짜 크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차, 네, 반차 정도 여기는 수확하고요. 올해 총 두세 차는 될 것 같아요. 한 세 차 정도. 밭에도 심고, 아, 산에도 심고 해서, 아, 공간 있는 길에 심어서 이렇게 밭으로 세 차 정도 놓아겠습니다. 이쁜 놈 따시오. 어? 이쁜 놈 따시오. 여보, 이런 것도 있어. 어? 이거 큰 것도 있어. 봐. 응.
호박이 다 호박 같아요.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걔네 조선 호박이야. 아, 이거? 와우. 이쁘다. 네? 이뻐. 아, 이뻐야지. 아유, 잘했네. 다 들어갔고. 너무 이쁜데? 얘네 지금 쑥쑥이 오면 그냥 많이 먹었어. 깨끗하게 닦아왔으면 하고 있다. 하도 저기 꽃이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 응. 아, 너무 즐겁다. 아유, 이따 해내야 했는데. 뭐 하지? 이 정도로 꺼. 밤이 별로 안 좋아. 네? 밤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아? 지르니 까는데, 쉬지도 못해 까는데, 오우, 얘 이뻐. 얘 내꺼. 저기 호박 경매예요? 에? 호박 경매예요? 경매요? 얘네 저기다 따로 올려놔봐, 모양이. 아, 경매가 아니고요. 수확은 여기 놨다가 또 다시 들어가야죠. 닦아야지. 떨어져요, 그 뒤에다 놔요. 뭐, 여기? 응. 호박 모양 여러 가지다. 호박? 여기 세종시. 응. 세종시에 있어서 왔다가. 모래까지 신대. 아, 그래? 응. 어, 죽는다고. 오빠! 아까 전화 거기 꽃이 있었나? 여긴 안 나? 여기다가 놓고. 글쎄, 그거 봐도 되는데. 응. 와, 많다. 그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내년부터 이제 많이 닦아야 이제. 힘들어서. 아니, 근데, 이거 반농사, 이거 가격만 잘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아니, 밭에서 뭐 나올 게 만만찮으면. 좋네. 꼬다리가 이거 다 그냥 있어. 좋지, 싱싱해서. 좋네. 와, 분 잘났다. 좋네. 저것도 있어. 동그란 거다. 내가, 에? 우리가, 에? 내가 언니 맺더라고. 조선 호박도 좋아가지고, 조선 호박도. 이게 조선 호박 좋은 조선 호박이야. 그래갖고 맺포기 심었어. 진짜 됐어. 맺더라고 내년 씨 받아서 심어도 되겠어? 씨 안 사고? 응. 똑같은데 뭐, 잘 열더라고. 그러니까 반만 할까, 반. 반을 사다하고 반을 그냥 하고. 그래, 그렇게 해봐. 왜냐면 혹시라도. 어, 그럼. 거기다 이거. 좋네요. 나 이제 아우, 이 목이 봐. 조금만 선배만, 조금만 주고 이렇게 대추하고 저기 참깨하고 다 들깨하고 저기 좀 뭐 씨라고 있잖아. 씨라고 좀 주고. 알았어. 그래 가요. 네. 천천히 해. 네. 해를 먹었는데 깜깜해지는데. 차라리 생각해. 이건 줄 거예요? 호박 경매.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호박 경매. 경매 들어가요, 경매. 경매 끝났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얼마씩? 맷돌 호박 얼마? 하나? 맷돌 호박 하나 얼마?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저 얼마가? 얼마? 2만원. 2만원? 와, 괜찮다, 좋다. 2만원 지금. 어, 좋다, 괜찮다. 어. 와, 경매 들어갑니다. 이게 상품이. 이게 어떤 상품이 이게요 보약 주고 아, 저 하나 들어보세요. 친환경 메뚜루박이에요. 큰 거 하나 들어보세요. 얼마나 큰가? 큰 거요? 네. 아, 큰 거 이거. 걔 몇 킬로 정도 나갈까요? 오, 세요. 나 이거. 와. 와, 15킬로? 봐봐요. 우와, 엄청 크다. 나보다 더 크. 하나 2만 원? 네, 싸지. 우와. 오늘 3만 원 받았는데 만 원 다시 2만 원. 예예, 예, 감사합니다. 이빨따다, 이빨따, 누가? 누가 이빨따 주문해주세요. 네. 얘도 영상 올려서. 올릴 거야. 하나 찍어놨어. 하나. 2만 원? 택배비는? 택배비는 9불이지. 9불. 응. 알았어. 몇 킬로 나가려나? 내가 볼 때는 저거 15킬로 이상 나갈 거야. 아, 저거 나갈 거야. 바꿔봐. 그 어디 있잖아. 저울. 어디 있어? 저 있잖아, 저거 아니고 저. 저기 집 앞에 가봐. 10원. 바로 보자. 아주 큰 것 좀. 한번 달라면. 큰데, 어, 큰 거. 저울? 아니, 아, 진짜. 여기 따놓으니까 모아놓은 거 많네요. 모아놓은 거 많아.
이거 해야 되겠네. 여기는 그 메트로 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숙성이 잘 된 것은 분이 나오고요. 메트로 박 작년보다는 올해는 양이 좀 작아도 와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14kg 정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 숙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